잔스카르 계곡에 자리한 칠링 마을로 향했다. 이방인의 갑작스런 방문에도 할머니는 미소로 반겨준다. 나에게 줄 음식을 대접한다며 안주인의 손길이 바빠졌다.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온다. 창이라고 하는 이 음료는 이 지역 맥주에 버터를 얹고 여기에 보릿가루를 타먹는데 찬 숭늉 맛과 흡사하다. 이번엔 또 다른 차를 준비해 준단다. 버터와 물만으로 만든 버터티다. 차 한 잔에도 정성을 가득 담는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. 고소한 향이 오랫동안 입가를 맴돌았다.